중장국 부의장을 소개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방금 소개받은 부천시의회 부의장 송상국입니다.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동시민 여러분, 우리들이 우리 조상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정각께 인사하는 말 인사 마디가 있습니다. 식사하셨냐고, 아니면은 살림살이 좀 나지셨냐고. 요새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부천시민과 일동주민께 이런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저에게 많은 욕을 할 겁니다.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많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. 거기에 맞춰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들어 보이는 것은 제 마음을 울립니다. 사랑하는 일동주민 여러분,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났을까요? 저희가 한 예로 보면 어느 정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은 10년간은 그 정권을 유지합니다.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단 5년 만에 단 한 번만으로 정권교체의 열망이 51.6%나 과반수의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열망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정부의 무능함과 부패와 실망이 이 모든 것에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코로나19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서도 이제 불합리하게 우리 국민들의 힘든 삶을 더 옥죄는 이 방역정책이야말로 불합리한 방역정책에 우리 국민들이 끌려다닌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3월 9일날 코로나 종식과 이 정부의 종식을 같이할 날이 왔습니다. 그 후보가 바로 국민이 선택한 후보,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후보, 미래를 바꾸는 후보, 공정한 세상에 그 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통정지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윤석열 후보라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 3월 9일날 제가 말씀드린 게 코로나19 이 정부의 무능한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3월 9일날 꼭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시오. 앞으로 공정한 대한민국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